아, 떡해. 도대체 얼마만이야? 우리 끝인 줄 알았잖아. 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 아니냐고.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떡해한테 관심도 주지 않는걸. 오랜만에 돌아온 위클리 떡해 12주차 출발합니다. 먼저 보은 상무와 화천 K스포의 경기부터 만나보시죠. 먼다운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시작한 이번 경기는 문은주 선수의 선발 복귀전이었는데요. 6라운드 이후 길고 긴 공백을 씻어내는 슈팅! 아깝게 골문 위쪽으로. 그러나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화천의 주장 이수빈. 전반전 33분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를 받은 이수빈이 간발의 차로 시도한 왼발이 들어갑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화천 K스포. 그 이후에도 이수빈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위협적인 드리블, 뒷공간 헤더, 크로스 슈팅까지. 그 사이 보은도 계속해서 화천의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권다은, 노진영, 이민정, 김민진, 또 노진영, 또 권다은, 또 이민정, 박현아까지. 아, 안 뚫린다. 안 뚫려. 결국 이수빈의 한 골을 잘 지킨 화천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쉐프른 하늘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퀸 오브 더 매치 이수빈 선수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축구는 넣어야 이기는 거지. 이어서 창녕과 인천의 경기도 확인해보실까요? 초반부터 인천 슈팅 마일리지 쌓아봅니다. 최유리 왼발로 정립, 과연 머리로 정립, 주민정 중거리로 마일리지 다 찼다. 골 들어가자. 25분 오른쪽에서 출발, 최유정 박스 앞에서 발바닥으로 슥, 장슬기 받았죠, 때렸죠, 들어갔죠. 명품 같은 패스워크, 이게 구찌고 프라다지. 인천 1대0. 창녕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전반 추가 시간 이미은 롱패스는 공간을 찢어 이네스 순두부 터치, 컷백, 막지만 세컨볼. 이건 못 참지. 사와코의 마무리, 앞발에 스워야스네. 경기는 동점. 하지만 인천도 선두 다시 따내야죠. 66분 인천 코너킥, 이세은의 왼발, 손하연의 머리, 최유정의 오른발. 최유정 어시스트로는 모자랐나요? 골도 터뜨립니다. 이제 인천 2대1. 인천 is unstoppable. 77분 강치림 인터셉트, 최유리 쪽으로 밀어줬는데 온사이드죠. 박스까지 전진 전진,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많이 신났어요. 풍차 힘차게 돌리네요. 이렇게 스코어 1대 3으로 인천이 승리와 함께 선두 탈환합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최유정입니다. 낮은 크로슛, 예리한 중거리, 센스 넘치는 도움에 마무리까지. 한 경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역시 최유정이 최고정. 아, 좀 재미없었나? 이어서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의 키워드 절치부심. 18일간의 휴식 기간 동안 양팀 모두 복귀를 품고 준비한 것이 느껴졌는데요. 세종 이적 후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던 네넴, 간만에 선발 출장이었습니다. 세트피스 슈팅, 에러까지. 오, 발기술도 좋은데요. 그리고 굳은 결의의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의 유영아 선수. 아직까지 이번 시즌 득점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텐데요. 유영아 이른 시간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밀고 가면서 끝까지 고개 넣으면서 끝까지 골인발! 절묘한 궤적!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스트라이커 유영아입니다. 또 한 명의 레전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휴식기 동안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정신무장을 마친 레전드 전갈. 백헤더로 예열 완료. 그리고 밀리고 있던 72분 임수빈의 크로스를 받아 아크로바틱하게 동점! 아름다운 헤더예요. 하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던 경기, 이혜은이 받았는데요. 여기서 다리 사이로 경기의 동지부를 찍습니다. 콱콱콱. 오늘은 교체로 출발하면서 벤치에서 절치부심을 했던 이혜은. 감동적이었던 두 팀의 투혼은 결승골을 넣으면서 서울시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유채용 캐스터의 한 줄평. 이제 또 리그 휴식기인데 너무 재밌어서 못 기다리겠어. 이번 경기는 경주 한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경기 포인트, 그녀의 마지막 투혼. 경기 초반 이런 응원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박예은 파이팅, 경주 한수원 승리 가자. 이분은 아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박예은 선수의 활약 바로 한번 보시죠.
박예현 선수는 초반부터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세트피스 킥을 전담했습니다.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면서 활약을 알렸는데요. 수비 진영 좁은 공간에서 타이트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여유 있는 탈압박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도 공격 본능을 어김없이 보여줬는데요. 맹수가 먹이를 포착하듯 공의 시선을 떼지 않고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정확한 택배 크로스. 전반의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경기에 임하는 박예현 선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투혼이 나타났던 명장면. 내가 넘어져도 공은 지켜낸다. 상대의 압박에 넘어졌을 때에도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공을 사수하고자 했던 박예현 선수. 박예현 선수의 이런 투혼이 동료 선수들에게 전달됐을까요?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우첸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나희의 헤더 득점이 나오면서 힘겨웠던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의 한 줄 평, 응원은 우리가 할게, 한수원은 우승해. 찾아온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았던 박예현 선수의 마지막 모습. 이 박예현 선수의 진심이 담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한수원 선수들 모두 그리고 회사 분들도 그렇고 늘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네. 올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한수원 많이 응원해 주세요.